안녕하세요. 계속 데이지곤을 오늘 녹화를 하다가 잠시 쉴겸좀 멈췄다가 좀 쉬고 싶어서 계속할 게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디비전 2를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엑스박스 원 X를 작년 12월쯤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진짜 요걸로 게임을 안 돌렸어요. 다 블루레이만 봤어. 그래서 너무 액액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디비전은 액액판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코드 넣어야 되는 게 있던데. 뭐 곰돌이 DLC였나? 뭐더라? 제가 엑스박스 원 X를 구매하고 나서 이게 첫제첫 저게 되겠네요. 타이틀. 그 전에 엑스박스 원으로 했었던 게임들이 뭐뭐 있었더라? 엑스박스 1으로 했었던 게, 툼레이더 시리즈. 툼레이더 1, 2를 엑스박스 1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레데리 2회차를, 레데리 1편 2회차를 2017년쯤에 엑스박스 1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녹화해서 올렸었죠. 원래 옛날에 2011년쯤인가 플스 3로 레데리 했었던 걸, 2017년쯤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레드리 원을. 그래서 어렵게 구해와서 했었죠. 그 다음에 사실 엑스박스 원을 사고 나서 제가 했던 게임들이 정말 없어요. 보면 최근 도전과제 리스트 볼수 있나? 아, 이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틀어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렇게 체험판 같은 것만 엑스박스 원 X로 했고, 포르자 7을 내가 액박으로 했었나? 포르자 호라이즌 3는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9액박을, 9액원을 얼마 안 쓰고 팔았어요. 한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았고, 제일 열심히 했었던 건 기어 4였죠. 아닌가? 포르자 호라이즌 3를 더 열심히 했나? 암튼, 액박으로 했었던 게임은 정말 몇개 없지만 오히려 재밌게 했었어요. 바하5는 이게 한세 번째 깨는 게임이었는데 와참 바하5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마스터치프 컬렉션. 그래, 헤일로 겁나 달렸었고 미드러스 열심히 했었고. 미드러스 되게 나 이거 엔딩까지 봤는데 9%밖에 안 되네. 신기하네요. 더블 SX, SSX라고 불렀었죠, 저는. 기어워 시리즈도 다시 한번 재탕했었고, 기어4 나오기 전에 1편부터 3편까지 쭉 달렸었어요. 그 옛날에 이미 2까지는 끝냈었는데 제가 3를 못 해봤었거든요. 삼돌이, 기어워 3 나왔을 땐 제가 삼돌이를 팔았어가지고. 포르자 호라이즌, 1도 해봤었고, 그래. 리코어,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했었던 작품이었는데 완전 똥이라 이제, 열이 받았었고. 스틱스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거는 액박판으로 1편을 하다가 그냥 한글로 하고 싶어서 PC 버전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2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이거 웜즈 워마드라 불렀었던 건데 이거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이거 올릴 때쯤이 아마 제가 이제 슬슬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주말 무료 때 형들이랑 해봤었고, 헤일로 워즈 2는 진짜 난 못하겠더라. 베타로 해봤는데. 그리고 뭐, 퀀텀 브레이크 이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상 그 아래는 이제 죄다 이제 적을 거예요. 그 삼돌이 온 게임. 타임시프트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임. 바이오쇼크 1제 인생 게임. 닌가 2도 재밌게 했었고. 아, 그러니까 닌가 2도 제가 사놨거든요. 요번에 하이오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아직 해볼 시간이 안 되네요.
데드라이징 1 때문에 사실 제가 엑스박스 360을 샀었어요. 옛날에. 데드라이징 1이란 게임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때. 근데 후회 안 했었어요. 되게 재밌었으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잡소리가 길어졌네요. 디비전 2를 해야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디비전 1은 플스4로 했었어요. 형들이랑. 그걸 다운로드판으로 사서 쌍욕을 했었죠. 제가 나중에 이제 아씨 돈 아까워 이러면서 결국 이 디비전이 제가 느꼈었던 건 이건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피통만 더럽게 많은 레이드 뛰기나 아니면 다크존 그거밖에 없지 않나. 그게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파밍 게임인데 파밍도 딱히 재밌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30레벨 찍을 때까진 되게 재밌게 했었고, 디비전 1을. 30레벨 이후에 만렙 컨텐츠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 했던 건데. 요번에 데스티니 2 열심히 하고, 앤썸 열심히 하고 나니까, 디비전 2도 잘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실. 대화 언어? 한국어 없니? 일본어가 있네? 허허. 일본어로 할 리가 없죠. 아, 맞아. 이거 자막 보면은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나 어떤 자막들을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게임들 보면 자막이 전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한숨 소리, 문을 쾅 닫는다 이런 거. 그게 저는 옛날에 왜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뭐 저런 걸 자막으로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땐. 근데 나중에 알게 된게 이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은 거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니, 뭐, 저딴 걸 자막으로 넣었나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좀,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거는 자막 크게 할게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사가 적힌 대화로. 대사만 나오게. 너무 진한 것도 별로고. 5 정도만 할게요, 저는. 저는 헤드폰을 씁니다. 아까 액상을 사왔는데, 오늘은 안 펴본 거두 개로 사왔거든요. 8만원 들어갔어요, 빌어먹으면. 그리스 로마 양식. 뭐야, 이게? 월드. 게임 플레이. 플레이어가 삼광수류탄에 적중당하면 시력 및 청력 마비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감각 상실 상태는 명중률 저하를 초래하고, 읽고 있는데 넘어가고. 안전가옥. 아, 오랜만이다, 정말. 응, 세이프티 하우스. 그래도, 요번 디비전 2 되게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디비전 1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렙 이후에는 많이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레벨까지는 정말 재밌게 했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액상 넣고 있어요. 금방 끝낼게요. 30레벨 찍기 전까지는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찍은 다음이 재미가 없었던 것뿐이지. 요번에도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히. 일단은 남성 캐릭터로 할까? 여성 캐릭터로 할까? 예쁜 누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머리만 바꿔주면 이쁘겠다. 오, 이거 되게 느낌 있는 누님인데? 난민 캠프에 있을 것 같은 누님. 니모님? 아, 센 누님.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미국 영화에서 길가에서 종종 보이는 센 누님. 이게 유저들 말처럼 진짜 예쁜 얼굴은 잘안 나오는구나. 아까랑 생김새가 비슷한데? 근데 저는 사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게임에서 역해를 안 해요.
요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랄까 역캐가 싫다거나 뭐 내가 게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남캐를 하는 게좀더 몰입이 되고 남캐를 하는 게더 재밌더라고 그냥. 근데 몰입 운운하면서 이제 좀 약간 아이러니한 건 저는 흑인을 만듭니다 항상. 저는 흑인이 좋아요. 멋있어 왠지. 아니야. 눈 간격은 건들지 마. 잘못 건드리면 망해요. 코 넓이는 좀 좁게. 아, 이 정도만? 콧등. 아니야. 난 이렇게 쫙 펴진 게 멋있더라. 입 높이?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뺨. 턱선. 턱선은 비교적 확실하게. 제가 요새 살이 더 올라와서 턱이 잘안 보여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살 빼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 타는 걸로는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아. 확실히. 허벅지랑 다리 쪽에 근육만 생겨, 그냥. 빌어먹을. 전 약간 파란 눈이나 노란색 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노란 눈은 안 나오겠네. 그죠? 저는 그리고 흑인 플러스 아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프로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 아프로가 없다면 되게 짧은 머리. 아, 요런 스타일은 또 아니야. 전 너무 백인 스타일이야. 이건 완전 프랭크, 아, 걔 누구냐? 이름 기억 안 나네. GTA 나오는 걔 같은데? 저 머리. 요 머리로 할게요. 정렬에 레드 없냐? 아, 레드가 없어. 방금 레드 비슷한 거본거 같긴 한, 레드까진 아니구나.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수염, 수염 있어야지. 아, 이게 좀덜 덥수룩했으면 좋겠는데, 난. 길이 못 봤구나? 여기서? 못 바꿀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할, 아, 아니다. 이 정도로 할까? 이걸로 할게요. 무난하게 흉터 하나. 이거 좀 처형자 같은데, 느낌이. 문신 안 넣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넣을까? 칼. 음악 좋은데, 이거? 안 나올게요, 이것도. 아, 이것도 다리 문신이야? 안 해, 임마. 모자. 야, 근데 디테일 되게 좋다, 의상이. 데이지군, 이렇게 하는 거야, 의상은. 아, 정말. 요런 거 하나 또딱 껴줘야지, 그죠?
요거 아니면 요게 마음에 드는데 요걸로 할게요. 나중에 뭐 의상 더 나오겠지, 근데? 아, 신발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갑시다. 휘장. 확인! 갑시다! 역시 커마 만드는 게 재밌어. 여기가 워싱턴이야? 아, 비야? 야, 머리, 머리 대. 오케이, 굿. 잠시만요. 어, 설정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그래픽에 왜 HDR이 안 되지? 파쿠르 모드는 뭐야? 아, 자동으로. 조준 지원 기능. 넣는 게 낫죠, 그건, 일단. 됐어. 아, 왜 눕고 그러세요? 아, 이거 수류탄 어떻게 던지냐? 왜 안 되지? 부활. 어? 뭐야? 넘어가나? 뭘 올리는데? 아, 사다리. 응? 뭐가? 쟤 왜 저래? 뭐 왔나? 바다에서 누가 오나 보다. 자동 포탑? 오. 어, EMP? 헐. 조졌네. This is a distress code.
The coordinates for Washington DC. How is this possible? Get down! Everybody get down! Everybody get down! Someone has to stay. We can't just leave these people here. 내가 남을게. 가. Whatever happened, it needs to be fixed or it's all over. You go. I'll do what I can here. Go! 에이, 여기 남으면 개죽음인데, 내가 남으면 살겠지만. 허허, 참. 오잉? We took things for granted. We expected coffee in the morning. We expected free Wi-Fi. When those were taken from us, we survived. When communications broke down, the trains stopped and the internet went dark, we survived. But when the pharmacies were looted and hospitals shut down, asthma became lethal. And with no police to protect you, did you own a gun? Did your neighbor? Some survived. We are a resilient species. 아, 분위기 좋다. Collapsed, we found ways to go on. 야, 이거 오프닝 영상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Now, for the first time in centuries, what we want is also truly what we need. 야, 씨. 색감 장난 아니다. We built new communities in the ruins of the old. We adapted. We survived. Established a new normal. But there are also those who build nothing. Create nothing. 역시 유비소프트가 이 미술적 감각이 장난이 아니야. 와. They've made our world bleed. But we don't stand alone. 끝내주는데? A brave few have sworn to protect us and save what remains. They unite us. Remind us that we are one people. They are our shield and our light. But if that light goes out, who can save us then? 오, 되게 느낌 있게 시작하는데요? 7개월? We still live in fear of the virus. 그린 플루 바이러스. The real danger is out there, waiting. 이야, 느낌 좋다. 디비전 1 무대가 어디였더라? 뉴욕이었나? 로스앤젤레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뉴욕인 것 같다. 그 타임스퀘어 광장이고 그랬잖아요. 뭐 어쨌든 매시브 엔터테인먼트, 유비소프트 스튜디오 협력사. 어쨌든 이번 무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죠. 이게 데이지건 해보고 새삼 느낀 게 유비가 진짜 게임 잘 만드는 거예요. 뭐 매번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에 무난한 평작 수작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게 대단한 거야. 1년 2년에 한 번씩 그런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얘네는 그만큼 스튜디오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유비소프트 게임은 똥은 아니란 말이지. 적어도 할만해요 무조건. 지난번 파크라이 5도 그랬고 파크라이 뉴던도 그랬고 그리고 디비전 1도 솔직히 똥게임은 아니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오디세이의 놀라운 발전도 있었고요. 전 유비 빡까진 아닌데 유비를 좋아하긴 합니다. 유비의 게임을. 겁나 어두운데 이거.
나 아까 어두운 환경인가 뭔가 그거 켜서 그런가? Incoming alert on the SHD emergency channel. 잠시만요. 여기서 게임을 한번 좀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Hostile forces have breached our southern perimeter. We are in need of immediate assistance. Repeat, need immediate assistance from any nearby agents. 여기서 잠시 좀 껐다 켤게요. 녹화 파트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